금배추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? 배추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인데요. 빨라도 이달 말은 돼야 가을 배추가 풀릴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밥상 물가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보도에 정창영 기자입니다. 화단에 심어진 건 꽃이 아닌 푸르스름한 배추. 빌라 앞 텃밭에도 배추가 줄지어 자라고 있습니다. 천정부지로 배춧값이 오르는 요즘 화단에 심어놓은 배추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. 배추가 하도 비싸가지고 국이라도 좀 끓여 먹을까 하고 가을 배추 좀 심었는데. 치솟는 배추 가격에 식당 업주들 사이에서는 김치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김치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기본찬인 김치를 내놓지 않을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배추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. 금배추를 뛰어넘어서 지금 정말 서민들은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어요. 그래서 일반 배추가 한 망에 4만 원이 넘는 상황이 됐고. 비싼 배춧값은 국정감사에도 등장했습니다. 추석 무렵에는 날씨가 좀 괜찮아져서 추석 지나고 나면 중고랭지 배추가 출하가 많이 될 거다라고 여겼는데 너무 그러면 시간이 이례적인 없어서 제가 고온이라. 현재 출하되고 있는 건 평창과 횡성 등 중고랭지에서 나는 배추. 장마와 유난히 길었던 폭염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. 중고랭지는 수확기거든요. 이제 뭐 지금 배추로서의 형태는 다 만들어진 상태인데 폭염이나 갑작스런 폭우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수확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죠, 지금. 농식품부는 경북 문경과 충북 괴산 등에서 가을 배추가 출하되는 이달 말쯤이면 가격 내림세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중국산 수입 배추 4천여 톤을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입니다. G1 뉴스 정창영입니다.